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처음부터 갈게요. 관계대명사부터. 자, 일단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도 나와 있지. 접속사랑 대명사의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어 역할을 할때이 선행사에 따라 우리가 who, which, that으로 쓸수 있어. 그치? 자, 후는 언제 써, 우리가 관계대명사? 사람이나 네, 그렇게 나올 때요. 사람만, 그치? 그 다음에, 그럼 위치는? 위치는 동물이랑 사물? 사물이랑, 그치? 사물이나 동물. 셋은? 거의 모든. 셋은 얘는 둘다 되는 거야. 셋다 되는 거지. 사람, 사물, 동물. 그러니까 만능이야. 그치? 오케이. 그렇다면 수현이가 알고 있는 이 주격 관계 대명사는, 자, 일단 우리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했지. 네. 그러면은 뭐 대신 써야 돼? 관계 대명사를.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예시처럼 이두 문장 중에 이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 대신 그냥 얘를 지우고 바로 who를 써주는 거야. 그치?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설명 되어 있잖아. 선행사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더 걸리랑 she랑 같은 거기 때문에 뒤에서 대명사의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who를 쓰고 관계대명사 그러면 그뒷 문장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설명해 주는 게 얘가 되는 거지. 그래서 모자를 쓰고 있는 그 소녀를 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보면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형용사처럼 얘를 수식해주지만 형용사는 원래 앞에 오는데 얘는 앞에 오면 안 되고 뒤에 와야 돼. 명사 뒤에. 오케이.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고. 그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말 그대로 아까는 주격이니까 주어 대신, 얘는 목적격이니까 목적어 대신 쓰는 거지. 네. 그래서 얘도 선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쓰는데 아까랑 똑같죠. who, whom은 사람, which는 사물 또는 동물, 그 다음에 that은 세개 다. 오케이. 근데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나중에도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 생략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네. 네. 예시가 he is the man. 그는 그 남자이다. 그 다음에 I saw him at school. 나는 그를 학교에서 봤다. 그래서 그를 하는 역할하고 얘랑 같기 때문에 자 이게 왜 목적어야? 내가 본 거에 대한 목적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어를 지우고 이 자리에 사람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who 또는 whom 쓰고 I saw at school 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어떨 때 선생님이 who를 쓰고 어떨 때 whom을 써야 된다고 했어? 왜냐면 이게 두 가지잖아. 지금 who도 쓸수 있고 whom도 쓸수 있는데 일단 이 역할을 할 때는 여기 쓰일 때는 둘다 와도 상관이 없는데 어떨 경우에만 우리가 whom을 써야 된다고 했어? who가 안 된다고 했어? 그를이 뭐야? 해석을 했을 때 목적어가 오면 목적어가 오면 whom을 써야 된다고? 근데 얘도 목적어인데? 근데 여기 who도 써도 되고 whom도 써도 된다잖아. 기억 안 나. 자, 이거 네. 자, 별표. 자, 어떨 때 쓰냐면 이 관계대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일 때. 근데 꼭 목적어일 때 아닌데, 선생님이 예시를 줄게. 자, 일단 예시를 주자면. This is the woman. 이
사람은 그 여자다. 그다음에 I studied Chinese with her. 나는 그녀와 중국어를 공부했다. 일단 목적격은 얘죠. 그치? 얘랑 같은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일반 그냥 후훔 아무거나 써도 되는 저걸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문장 나타낼 때 This is the woman who 또는 whom I study with가 되는 거야. 그치? 아, Chinese with. 자, 그렇다면 whom만 써야 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이 전치사가 앞으로 올 때야. 우리가 이 전치사 이동이 가능하다고 그랬어. 왜냐면 얘는 study with 누구와 공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그 뭐뭐와가 필요한 문장인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whom을 써야 될 경우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this is the woman. 잠시만요. With whom I studied Chinese. 이렇게. 아이고, 잠깐만. 네. 이렇게도 가능해. 그래서 전치사가 앞에 올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이고, 뭐. 아니면 이렇게 뒤에 올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 이 전치사가 뒤에 있을 때는 여기다 who 써도 되고, whom을 써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게 이동이 됐을 시에는 무조건 whom만 써야 되는 거야. 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지금 뭐 주격하고 목적격 했는데, 우리가 뭐 숙제를 하거나 뭐 문제를 풀 때, 그럼 어떻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알아볼 수 있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 사실 그런 거예요. 그 무슨 she, he, I랑 him하고 her하고 이런 거랑 구별해서요. 자,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첫 번째 문장에 나타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에 따라 다른 거야. 주격은 말 그대로 주어니까 얘랑 같을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주격 대명사는 목적격은 얘랑 같을 때 사용하는 거야. 왜냐면 얘가 목적이고 얘는 주어니까 우리가 주격, 목적격을 하는 거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럼 다음, 소유격 대명사. 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저번 거 보니까 후수를 많이 썼는데. 자, 일단 이제 간단히 설명해주면, 네. 명사의 소유격 역할을 할 때, 소유격이 뭐예요? 누구의, 뭐, 나의, 너의, 이렇게 할 때. 네. 그 역할을 할 때, 이 선행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후수를 써. 자, 선행사의 종류와 관계없다는 얘기는 그게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후수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이제 안 쓰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문법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니까, 후수뿐만 아니라 오브 위치도 있는데, 얘는 잘안 쓰지만, 그래도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소유격에. 그래서 두 가지, 후수랑 오브 위치.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사용하냐? 자, 여기 보면은 예시가 There was a king. 왕이 있었다. 그다음에 His name was Midas. 그의 이름은 미다스의 손이 할때그 미다스죠. 미다스였다. 할때 우리가 나타내주고 싶은 거는 이름이 미다스인 왕이 한명 있었다라는 문장을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유격 his 그의 이름 할때그 의를 지우고 여기다 후수를 넣으면은 그 뜻이 되는 거지. 이름이 마이너스인 왕이 있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여기 소유격을 보면 되는 거야. 소유격.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한 소유격. 그의 이름. 거기에 후스.
자, 그러면 하나 더 열려봐. 자, 그렇다면 또 주격 관계대명사랑 소유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나눌까? 뭔가 그의 그의, 그러니까 소유격 나오면? 그의 자, 선생님이 팁을 그의가 줄게. 네. 네, 팁을 줄게.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바로 뒤에 동사가 와. 왜냐면 주어 대신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 바로 뒤에 명사가 와. 아이고. 알겠어? 자, 여기 보면은 whose 뒤에 명사 왔죠. 네. 근데 만약에 주격이었으면은 who 뒤에 그냥 who was Midas.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문장이 뭐 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 팁이야.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동사, 소유격은 명사가 꼭 와야 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그냥 포인트인데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는 선행사의 인칭과 수에 일치시킨다. 자, 선행사는 앞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선행명사. 자, 얘는 인칭이 어떻게 돼? 그냥 3층이에요. 3인칭 단수이니까 여기서 is가 와야 되는 거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네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절에는 각각 주어, 목적어를 쓰지 않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후수 명사로 시작한다. 아까 얘기했던 후수 다음에 바로 명사 와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얘, 이 문제는 무슨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거죠? 이거는 소유격 네. 소유격? 아, 아니지. 죄송합니다. 왜냐면 잠깐만.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지금 이거 is은 지워진 거잖아. 아, 그러면 주격이요. 주격이지. 그러니까 이게 두 문장이 되면 I have a dog. It has brown fur. 그러니까 털이 갈색인 강아지를 가지고 있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후와 의문사 후의 구별법. 자, 일단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선행명사가 꼭 와야 되는데, 의문사 후는 선행명사가 없어. 간단해.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야.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형사처럼,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뭐뭐하는, 뭐뭐한으로 해석하고요. 의문사는 말 그대로 누가 누구로 해석이 돼. 여기서 또 하나의 팁은 방금 얘기했던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위문사 후는 선행사가 아니라 동사가 왔지?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주면, Do you know the man who works at the bookstore? 너는 서점에서 일하는 그 남자를 아니?가 되고, 두 번째 문장은, I don't remember who called me yesterday. 나는 어제 나에게 누가 전화했는지 뭐, 기억이 안 난다. 가 되는 거겠지? 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프랙티스를 해볼까요? 1대1이니까 얼마나 쉬우니까 이해를 잘했는지. 자,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나를 짜증나게 한다. 자, 단어 배열하는 거야. 그럼 여기 주어진 단어를 사용해서 형태 바꿈 없이. 토크 라울리 피플 에아 아노이 언어이? 아니지. 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who, that, which, 또는 whose는 무조건 앞에 선행명사가 있어야 돼. 명사 바로 뒤에 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꾸며주는 거는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뭐부터 와야 돼? 피플이요. 그치, 사람들.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와야지. 얘가 선행명사니까. 큰 소리로 말하는. 토크 라우들리. who. Talk loudly. 그 다음에 나를 짜증나게 한다. 짜증나게 한다, 나를. 언어 의미. Annoy me.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관계대명사, 얘가 선행사. 오케이? 그럼 두 번째는 그녀가 여권을 도둑맞은 여자이다. 더 워맨 워즈
stolen she is whose passport? 에이, 전혀 아닌데. 자, 일단, 뭐야, 아. 오케이. 생각해보자. 뭐뭐 하는은 선행명사를 수식해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더맨 후즈는 아니고 그 워즈 스톨른 아 워즈 오케이. The woman was stolen 하면 그녀는 도둑을 맞았어. 그럼 그녀가 도둑이 맞게 되는 거야. 그럼 누가 네 그녀를 납치하게 되는 거지? 네아더 워맨 워즈 그러니까 더 워맨 워즈 whose passport is stolen? 그럼 쉬는 어디 들어가? 아, 더 워맨 워즈 whose passport she is stolen? 말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자, 선생님이 저번처럼 두 개로 쪼개볼게. 자, 그녀가 여자이다. 그 여자다. 라고 나눈 거지. 그녀가 그 여자다. 어떤 여자야? 어떤 그녀의, 여정만을 자, 일단 두 개가 나면 그녀는 그 여자다. 그녀의 뭐야? 패스워드라고 썼는데? 뭐야? 여권은 도둑 맞았다. 이잖아. 그럼 자, 얘, 뭐, 어떤 관계 대명사야? 후즈니까. 얘잖아. 그 다음에 선행명사는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권을 도둑 맞은 여자이다 라고 나타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시. 더 워맨 아니지. 선생님, 지금 뭐부터 시작했어? she is 더 워맨 오케이. whose passport was stolen. Okay. 네, she's the woman whose passport was stolen인데,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 있어.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시로 한이 문제들의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자, 일단 한글 해석도 어떻게 됐어?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은 주어가 된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선 달라. 주어가 뭐가 시작했어? 그녀가. 그러니까 선행명사 먼저 와야 되니까 그녀가를 먼저 나타내는 she's가 나와야 되고, 여자이다, 어떤 여자, 여권을 도둑맞은.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3번 해볼게. 스티브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이다. 스티브 is a friend Okay. whom I can trust. Okay, very good. 자, Steve is a friend. 얘가 선행사. 그 다음에 whom I can trust. 내가 믿을 수 있는. Okay? 아이고. 4번. 비키가 쓴 에세이는 흥미로웠다. 비키 was interesting with 비키가 흥미로웠어? 비키 wrote interesting which 아니지, 그럼 was 선행, the 비키, 뭐라고? 비키 wrote interesting? 오케이. 해봐, 계속. which was the essay 비키 wrote interesting. 자, 그러면 비키는 썼다. 흥미로운. 흥미로운 걸뭘 썼어?
Vicky wrote interesting the essay which was 그러면 which was 뒤에 뭐 나와야 돼? 없어? 그냥 which was 뭐뭐는 뭐뭐였다? 자, 다시 해보자. 비키가 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 대명사 절. 뭐가 흥미로웠어? 에세이는 얘가 선행명사야. 그럼 뭐부터 와야 돼? 에세이는 흥미로웠다. 에세이는 하고 비키가 쓴 흥미로웠다가 되는 거지. 네. 그럼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 The essay wrote Vicky, which was interesting. No. 자, 봐봐. The essay부터 시작하면 essay인데 우리가 거기다 이제 꾸며줘야 되잖아. 어떤 essay야? 비키가 쓴. wrote Vicky. 관계대명사 써야죠. which wrote Vicky. Which wrote가 아니라 which 그 다음에 어떤 what? essay야? Vicky wrote. Vicky가 쓴. 이렇게 돼야지 Vicky가 쓴 essay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는을 나타내자. 는 was 흥미로웠다. interesting. 인터레스팅.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겠어? 살짝 그러니까 살짝 문장을 살짝 만드는 게 어려워? 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1, 2, 3, 4할때 포인트 준거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자, 봐봐. 너가 지금 뭘 꾸며줘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자, 뭐뭐 하고, 뭐뭐 하는까지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아버지가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이게 관계대명사 절이니까, 오케이? 네. 얘를 꾸며주는 거잖아, 소녀. 그럼 소녀가 선행사야. 오케이? 네. 자꾸 물어봐. 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어? 문장 배열이. 일단 그녀는 나타내고, 소녀이다. 어떤 소녀? 아버지가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에세이는 어떤 에세이? 비키가 쓴이니까 이 에세이 바로 뒤에 비키가 쓴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도 친구라 친구가 선행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이렇게 그다음에 친구 다음에 내가 who I can trust 믿을 수 있는 나왔고 여기도 여자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여권을 도둑맞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큰 소리로 말하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5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자, 그녀는 소녀인데 무슨 소녀야? 아버지가 이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She is the girl whose father owns the store. 오케이. Whose father owns the store? Owns the store. 오케이. 그럼 6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I've found 오케이. I have found. a restaurant Very good. 그 다음. that food organic service 자, that 다음에 동사 와야지. 동사 서비스요 That serves 뭐를 제공하는? organic food Organic food. 오케이. 자, 선행명사는 대명사가 될수 없어. 선행명사는 대명사 안 돼.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선행사 뭐가 돼야 돼? 그냥 일반 명사. 사람 이름도 안 돼요. 일반 명사만 되는데, 왜 이래? 그래서 보면 여기 보죠. People, 일반 명사, 그 다음에 woman, 일반 명사.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she 뒤에다가 관계대명사 쓴게 아니라 who, woman 뒤에 썼지. 얘는 대명사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사람 이름 안 되니까 Steve 안 되고, friend 뒤에 관계대명사. essay, 일반 명사. girl, 일반 명사. 그 다음에 restaurant, 일반 명사. 어? 왜 벌써 꺼지지? 선생님한테 10분 뒤에 종료된다고 써있네, 벌써? 아, 그래? 전 그런 거가 안 떠서요. 어, 그래? 나한테 좀. 아, 지금 9시여서 지금 30분 한 다음에 40분씩 가나 봐요.
원래 1대1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무튼. 왜안 없어져? 잠깐만. 네. 아무튼 다음 거,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이번에는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꾸는 건데, 여기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을 바꿔 쓰는데, 대신 위치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래. 자, 일단 첫 번째, 너가 찾아봐야 되는 거는 두 문장에서 중복되는 대명사나 명사를 확인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I want to have a robot. 나는 로봇을 갖고 싶다. 그래서 이 로봇이 중복되는 거야. 뭐랑? It can clean my room. 그것은 나의 방을 청소해줄 수 있다잖아. 근데 뭐 I는 될수 없지. 나는 내가 당연히 청소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로봇이 아니고 내가 청소를 안할 거니까 내 방을 청소해줄 수 있는 로봇을 갖고 싶다고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선행사가 summer a robot, 그러니까 대명사이시 문장의 주어, 즉 주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는 위치 또는 that으로 문장을 이어주는데, 여기서는 지금 위치를 사용해야 된다니까 that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위치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it을 지우고 간단하게 바로 이 자리에 위치를 넣으면 돼. 간단. 그러면 I want to have a robot which can clean my room. 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데 내 생각엔 시현이가 너무 많은 걸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런 거 익히 써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보면 되게 간단하잖아요. it 지우고 위치만 써면 딱 문장이 나와. 그렇지? 근데 아까처럼 그렇게 안 지워지고 문장 배열하는 거나 아니면 좀 문장이 길어지면 이제 헷갈리는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다음. 자,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쓰는 경우가 있죠. 네. 아까는 우리가 that이 만능이라고 했는데, 자, 그래도 뭐, 그러니까, 근데 만능이지만 who나 which 대신 무조건 that을 써야 되는 경우를 나타내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사가 사람과 동물 둘다 나왔을 때, 또는 사람과 사물이 두개다 나왔을 때. 자, 이거는 왜 which나 who가 안 되냐면, 자, 문장에서 지금 여기 예시가 what happened to the girl 사람, 그다음에 and the cat 사물, 아, 저 동물이 나왔지? 그럼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를 써야 돼, which를 써야 돼. who는 사람만 가능하고 which는 동물하고 사물만 가능하잖아. 근데 둘다 나왔을 경우는 우리가 두개다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that을 사용하는 거야. that were claimed by the tree.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나무에서 놀고 있던 소녀와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선행사가 두 개인데 사람이 두 명이 아니라 사람 동물 아니면 사람 사물일 때는 무조건 돼. 오케이? 그다음에 선행사의 최상급이나 서수가 있을 때 최상급은 뭐 strongest, est 붙어 있는 거나 아니면 most 붙어 있는 거죠. 서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나타나는 the first, second, third, 뭐 fourth, fifth 이렇게 쓰는 거. 할 때는 무조건 대시야. 근데 얘가 어디 위치하냐면 이 선행명사 앞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에 선행사에 이 선행사 앞에 the only, the very, the same, the last, of, any, no 등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그때도 that. 그래서 뭐 the only는 뭐 유일한 아니면 the same은 같은 the last은 마지막 all는 뭐 모든 any는 뭐 어떤 사람이든지 뭐 너는 아무도 이런 뜻인데 여기서 very는 무슨 뜻이라고 써? the very 적었는데 외국은 바로 그라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에다 만약 very 쓴다면 you're the very person I can trust 하면 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나타낼 때도 very를 쓰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선행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말일 때뭐 something, anything 뭐 이렇게 등등 이게 만약 선행사면은 그 뒤에는 that을 사용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팁도 하나 플러스 팁 있지? 위문사 후가 있는 위문문에서 선행사를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써야 될 때는 사람이어도 that을 써. 왜냐면 여기다 또 후를 쓰면 후가 반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는 안 되고 that이 써야 돼야 되는 거야. 아니야. 네.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Who was the man that helped you yesterday? 어제 너를 도와준 그 남자는 누구니? 라는 문장이지.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댑과 종속접속사댑의 구별법도 있죠. 자, 관계대명사댑과 종속접속사댑은 종속접속사 배웠던 건데 얼마 전에. 자, 일단 관계대명사댑은 이것도 아까 후 관계대명사 후랑 미문사 후 하는 것처럼 얘도 댑은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뭐뭐하는 뭐뭐한이라는 뜻으로 그 선행사를 수식하는 역할이지. 근데 종속접속사 댓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절로, 자, 얘는, 일단 얘는 관계대명사. The movie that I saw last week was terrible. 내가 지난주에 봤던 그 영화는 끔찍했어. 빵. I heard that you are from America. 나는 들었어. 자, 뭘 들었어? 그에 대한 목적이죠. You are from America. 네가 미국에서 왔다는 것을 들었어. 근데 여기서 얘도 아까랑 똑같아. 얘는 앞에 꼭 명사가 있어야 되고, 얘는 동사에 대한 목적어지. 근데 얘는 선행명사가 없어, 이 종속사는. 접속사는. 오케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으로 넘어갈게요. 자, what은 일단 뜻이 뭐뭐한 것으로 원래 선행사 the thing과 관계대명사 which that의 의미로 원래 쓰이는 건데 이걸 우리가 선행사를 지우고 그냥 what 하나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what은 선행사가 없, 선행명사가 없어. 그러니까 얘 앞에 명사가 없다는 뜻이야. what 앞에. 여태까지 우리 지금 배웠던 소유격, 목적격, 주격은 다 선행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what은 없어. 대신에 what을 우리가 뭐 굳이 관계대명사로 나타내자면 the thing 또는 the things which 또는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what은 주어, 보어, 목적어로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 예시를 보면 the thing that I planted 이거는 그냥 선행사랑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야. was a walnut tree. 그래서 내가 심었던 것은 호두나무였다. 인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하나로 나타낼 수 있어. what. 여기서 보지만 여기서 선행사는 쓰이지 않고 그냥 바로 what I wanted was a walnut tree. 왜냐면 이미 여기서 뭐뭐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선행명사가 필요가 없는 거야. 오케이. 지금 얘는 이 문장은 주어, 보어, 목적어에서 뭐로 쓰였을까? 예, what I planted. 네. 와라이 플랜티드 주어 응? 주어지, 그치, very good. 주로 쓰인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저게 있지. 예외 관계대명사 what 앞에 선행사가 아닌 명사를 쓸수 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얘 앞에 선행사가 있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건 뭐야? 선행사가 아닌 명사를 쓸수 있대.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어주는 것 때문에요. 이어주는 것 때문이야. 이어주는 것 때문이 뭐야? 그냥 자, 보자. 이 문장 보면 I showed the teacher what I painted. 자, 이 문장에서 the teacher를 우리가 뒤에 what I painted이 수식해주고 있어? 내가 얘 꾸며주고 있어? 아니요. 아니지. 그럼 뭐야? 나는 선생님한테 보여줬다. 무엇을 보여줘? What I painted. 내가 그린 것을 보여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얘랑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야. 그치? 네, 다시 시작할게요. 어디까지였지? 자, 그래서 아무튼, 네. 얘는 얘랑 연관이 없기 때문에 얘가 얘를 꾸며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자, 얘도, 야,
관계대명사 what과 미문사 what의 구별법. 자, 미문사 what은 말 그대로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거고,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예시가, 자, 얘는 아까랑 좀 달라. 아까 걔네들은 예를 들어 who, 미문사 who랑 관계대명사 who 또는 접속사 대시나 관계대명사 대신 선행명사가 있어서 구별이 가능한데 얘는 구별이 안 돼. 그냥 보기에는 왜냐면 선행명사가 없기 때문에 what은. 그래서 예시가 here's what you should know about Ted.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돼. 자, 여기 있어. 뭐가 있어? 너가 테드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뭐뭐 할 것이 있어.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 can imagine what mom will say about it. 자, 나는 상상할 수 없어. 무엇을? 무엇이냐? 엄마가 그거에 대해 무엇을 말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석이 당연히 무엇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다면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법. 자, 첫 번째, 동사의 목적으로 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대신에 생략할 수 없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치사가 있는 문장에서 전치사를 앞으로 끌어올 때. 여기 중간에 전치사가 들어간다면 생략은 안 돼.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얘처럼 전치사가 없을 때는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they are the friends I met in New York 하는.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 있네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전치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오는 경우엔 불가능하다는 얘기. 첫 번째 문장이 This is the building which I used to live in. 여기서는 in 여기 뒤에 있지. 그러니까 내가 살았었던, 이것은 내가 살았었던 건물이다. 와. 똑같은 해석은. 근데 여기서 in이 여기 앞에 왔기 때문에 얘는 절대 생략 불가. 오케이. 그 다음 생략하는 거두 번째. 주격 관계 대명사도 생략이 가능하는데, 대신에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 비동사가 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게 형용사 부나 분사. 분사 형태가 ing죠. 또는 ed. 올때 생략이 가능하다는 얘기. 예시가 Look at the boy who is waving at us. 우리한테 손을 흔들고 있는 그 소년을 봐라. 할때 여기서 뒤에 who 또는 that is 왔으니까 이거 전체 다 생략이 가능해. 이게 없으면 look at the boy waving at us가 되는 거야. 왜냐면 얘는 얘를 꾸며주니까 waving 손을 흔들고 있는. 오케이. 그다음 여기 두번 보면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될 때 비동사 뒤에 형용사고 또는 그걸 우리가 분사고라고 부르는데 그거 앞에 형용사고나 분사고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계가 된대. 방금 얘처럼 The girl wearing the red cap.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소녀는 제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 그러니까 뭐래. 생략될 때는 무조건 who 뒤에 is가 있는지, 그다음에 형태가 ing인지 또는 ed인지 과거분사인지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자, 계속적 용법이라는 것도 배웠죠. 오케이. 일단, 계속적 용법에는 두 가지, 두 가지가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가 한정적 용법이고,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인데, 한정적 용법은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해왔던 거야. 컴마 없이 바로 뒤에, 그러니까 선행사 바로 뒤에 주격 관계대명사 절이 오는 거. 오케이. 근데 계속적 용법은 이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를 넣어야 돼. 이거는 리딩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여기 예시가 있죠? I have three sisters who are doctors. 나는 의사인 세 명의 자매가 있다고. I have three sisters, comma, who are doctors. 이렇게 있어. 자, 둘의 차이점 보면 일단 해석에서부터 차이점이 나. 한정적 용법은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컴마가 있는 거는 컴마로 쉬고 두 번째 문장을 이어나가야 돼. 그래서 여기 예시가 나는 자매가 세 명이 있고 그들은 의사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1, 2. 그냥 얘는 하나. 이렇게 나눠져.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있죠. 밑에 보면은 여기 첫 번째 한정적용법 관계대명사는 의사가 아닌 자매가 더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뭐 자매가 다섯 명인데 그 중에 세 명이 의사일 때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고, 근데 밑에는 자매가 모두 세 명이고 그다음에 다 의사일 때 계속적용법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자매도 없고 그들은 다 의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이제 관계부사입니다. 자, 관계부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요? 왜 웃고 있어? 관계대명사, 아, 관계부사. 네, 관계대명사 했으니까 관계부사에서 어떻게 해? 일단 관계부사 우리 배운 것 중에 뭐뭐 있어? 관계 부사 중에서 위치인 위치인? 그러니까 how why the reason 그리고 where when 그런 거요? 일단 네 가지야, 네 가지. 네.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죠. where하고 when.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는 how are you? how하고 why. 네, 그네 가지가 있어요. 자, 얘는 관계 부사라고 나온 게, 자, 관계대명사 아까 접속사랑 대명사 대신에 역할을 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접속사랑 부사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관계부사라고 불러. 자, 그래서 여기 일단은 how하고 why는 이따 뒤에 나오니까 where하고 when부터 쓸게. 자, where 말 그대로 where, 어디라고 뜻하는 거잖아. 원래 where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가 장소여야 하고, 그 다음에 when은 언제, 그러니까 즉 시간일 때 선행사가 when을 사용해. 예시 보면 this is the city.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문장이야. 관계부사 없는 거. This is the city and Susie was born in the city. 자, 이 city랑 얘랑 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얘를 지우고 그다음에 접속사 얘가 지우고 여기다 바로 얘가 장소로 나타나니까 where. But this is the city where Susie was born. 이곳이 수지가 태어난 도시다. 오케이. Okay? 두 번째는 today is the day. 날을 나타내고 and Joe met Tim on this day. 이 데이랑 그날이랑 같으니까 얘랑 접속사 얘 지워서 여기다 바로 when. 오케이. Okay? But today is the day when Joe met him. Tim. 그래서 오늘은 Joe가 Tim을 만났던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얘도 선행사가 필요한 거지. 오케이. 다음, why하고 how. why는 왜, 선행사가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 the reason 뒤에 쓰고요. 그 다음에 how는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인 the way에 씁니다. 근데 일단은 why부터 얘기하자면, 아, why뿐만 아니라, 일단 보자. 예시를 일단 살펴볼게. I know the reason. 나는 이유를 알고 있다. 안다. My teacher was angry with me for that reason. 나의 선생님은 그 이유로 나에게 화가 나셨다. 그래서 얘랑 같은 거니까 이거 치우고 얘 바로 뒤에 why를 넣는데요. 자, why는 우리가 관계 대명사로 바꿀 때 전치사 for 쓰고 위치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Y 대신에 이거 대신에 오케이. 그러면 how 넘어가기 전에 아이고 아따 말을 안 듣네. 아까 했던 우리 where하고 when은 관계대명사 어떻게 나타내? 지금 관계부사지. 근데 우리가 관계대명사로 나타낼 수 있어. 자, 얘는 관계대명사 나타낼 때 전치사 for 쓰고 which 쓴다는데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 in which하고 it and on 하고 on it and on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뭐 써야 돼? Which요? Which, 오케이. 아까 다시 슬라이드 넘어가자면, 자, 여기에서 예시를 하나 선생님이 나타내 줄게. 자, 예를 들어, 자, 두 번째 거 할게. 자, 여기서 보면은, today, 예를 보자. Today is the day when Joe met Tim을 우리가 바꾸면, 어떻게 돼? 어떤 전치사 써야 될것 같아? 얘 대신에 which 쓰고 which 앞에. 이거는 온 on, 위치. good. on which? 자, 왜 on 써? 여기에 다 나와 있죠. 네, 이거에 따라 요 앞에 전치사 바꿔주고 관계대명사 무조건 which를 써야 돼. that 안 되고 which.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at, in, on, 뭐 to, 뭐 여기 원래 문자에 쓰인 이 전치사에 따라 이 전치사가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why는 무조건 for which 무조건이야 무조건 오케이 그 다음에 how는 자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경우에 쓰이면 돼요 자 얘는 우리가 둘다쓸수 있다고 했어 안 됐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돼요. 안 되죠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how를 쓰든지 the way를 쓰든지 how the way는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도 생략이 가능해요. 관계대명사처럼. 일단, 선행사 관계부사는, 자, time, day, place, reason 등, 그냥 특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생략 가능한 거예요. 자, 특정한 정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간, 그냥 일반적인 시간 나타나는 거나, 그냥 날, 아니면 장소, 아니, 그곳,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유 등의 특정한 정보 없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선행사가 birthday이면은 자 이거 특정해 안 특정해 특정해요. 특정하지 그럴 때는 생략이 안 되죠 네. 자 그럼 예시를 살펴볼게 자첫 번째 I will never forget the time when I met her 자 여기서 쓰이는 요 선행사는 일반적이 아니면 특정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사용해도 돼. 상관없어. 같이. 근데 그냥 굳이 하나를 빼자 하면은 when으로 넣어도 되고 아니면 the time. 상관이 없는 거. 이세 가지가 상관이 없는 문장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where? 은. 좀 특별한 게 다른 거랑 다르게 선행사가 아까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place 그다음에 뒤에 이렇게 where 같이 나온 거일 때만 생략이 가능해요.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 nowhere 어떤 거 어느 곳뭐 모든 곳뭐 등등 아무 네. 예시가 I'm searching for somewhere where we can have lunch. 나는 뭘 찾고 있어? 우리가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다. 네, 얘는 somewhere 지우고 where 써도 되고요. 아니면 somewhere 쓰고 아니면 첫 번째 문장처럼 두개다 써도 상관이 없어. 네. 근데 대신에 그러니까 얘네만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 이게 아니고 만약 restaurant, looking for a restaurant이면 절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네. 오케이. 그다음 마지막 중요한 거는 how는 선행사인 the way랑 같이 쓸수 없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거둘중 하나가 꼭 중요한 거기 때문에 쓴 거고요. 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좋은 친구이다. He is what a co 아니 what need he is needs what a girlfriend. 자, 여기서 보면은 관계대명사가 일단은 이 주어진 단어 중에 관계대명사가 뭐야? 맛이요. what이죠. 자, what은 우리가 아까 선행사가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센서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야, 그치? 네. 그럼 얘는 단독으로 쓰여야 돼. 근데 어디서부터, 얘, 자, 얘 해석 어떻게 한다 했어, what은? 와서 뭐뭐 하는 것이요. 그럼 여기서 문장에서 뭐뭐 하는 것이 어디까지 나와 있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오케이,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가 잘리는 건데, 자, 그럼 얘는 이 지금 그가 필요한 것은 주어로 쓰인 거야? 보어로 쓰인 거야? 목적어로 쓰인 거야? 그가 필요한 거니까 주어? 주어지. 그럼 주어처럼 써야지. 그러면 그럼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먼저 나타내고, 은을 나타내는 비동사, 그 다음에 좋은 친구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What he is this a good friend? 잠깐만. What he. 자, 여기까지 나타나면 그가 뭐뭐 하는 것. 필요로. This is needs. 는 좋은 친구이다. 오케이? 네. 이해가 되겠어? 아니면 아닌 것 같아. 조금 될것 같아요. 좀될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너가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관계대명사라. 아까 우리 열심히 관계대명사 할 때는 선행명사 찾아가지고 어디서 어디가 수식해주고 어떤 게 선행명사인지 찾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네. 선행명사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가 필요로 하느니 꾸며주는 말인데 여기 뒤에 뭐 넣어서 것이야. 네. 그치? 선행명사 여기 주어진 거에 것이 어딨어? 그치? 뭐뭐 하는 없어요. 것이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뭐뭐 하는 것이 what을 보면 되는 거지.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없으니까 what이 먼저 시작되는 거야. 오케이. 보자. 두 번째는 월요일은 내가 첼로 수업이 있는 날이다. Monday is the day when I have cello class. 오케이, when I have cello class. 자, 얘는 어떤 뭐야? 이거 관계대명사야, 관계부사야? 관계부사요. 오케이. 그러면 세 번째, 너는 그녀가 말한 것을 이해했니? 디즈 시 세드 알지? 너는 이해했니가 먼저 와야지. 디즈 언더스탠드 오케이. 무엇을? 그녀가 말한 것을? what she said. What she said. 그 다음, 4번. Let's go to a place. 자, 고 뒤에 뭐 있어? Go to lost your 아니지. 자, let's car. go. 어디에? To. This 장소, place. the place Where you lost your phone. 오케이 마지막 거 He is the person. He is the first that I first per person that Okay. crossed the Atlantic Ocean. 알라니 것이었네. 오케이. 자, 얘는 아까 기억날지 모르지만, 대시 사용된 이유가, the first, 소수 나왔지. cross the Atlantic Ocean. 오케이. 거진 끝나서 좀만 더 하자. 조금만 더 하자. 선생님이 한 10분 안에 끝내줄게. 자, 일단 이거 마지막. 네, 두 번째 문제. 자, 이거 어떻게, 빈칸, 이건 딱 빈칸 추론하면 되니까, 보자. Everyone knows the reason. She met Tim for that reason. 자, 모두가 그 이유를 알아. 그녀는 팀을 그 이유로 만났어. 자, 이거를 우리가 빈칸으로 어떻게 쓸까? Everyone knows. The reason why. 오케이, 굿. 그럼 두 번째는? 와이어.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 For 에. 그 위치가
아니, 잠깐만요. 아이고. 아, 이건 선생님이 말을 안 해줬네. 자, how하고 the way 여쭤까? 자, 네. 얘는 우리가 그 why가 the for which로 바뀌는 것처럼 how하고 the way는 뭐로 바뀔 수 있냐면 in which로 바뀔 수 있어. 네. 얘도 하나니까 in which, 그 다음에 reason은 for which.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겠어? In which요? in which. 아니다. 아니, 이건 안 되지. 왜냐면은, in which는 앞에 선행명사가 있어야지. 그럼 아니네. 네. 왜냐면, in which는 관계대명사니까 선행사가 있어야지. 아, 그러면 그냥 더 왜? 그냥 the way.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Please tell me the way you downloaded the program in the way. How요? How? 그 다음에, my boyfriend doesn't know the reason for which I was nervous. Why? Why? 마지막 거. For which? 오. 관계부사는 그래도 이해가 많이 된다 본데. 왓이 조금 문제인 것 같은데, 왓? 이제는? 그치? 자, 요거가 마지막 문제예요. 자, 대화 완성하기. 대화를 읽고, 관계대명사와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음을 쓰시고. A. What did you do yesterday? B. I went shopping and bought some clothes. A. Oh, did you show me? 자, 문맥상 네가 산 것을 보여줘. 라는 것을 맞춰서 써보래. Show me about this skirt. 응? 자, 1번에는 이 문장을 쓰는 거야. 네가 산 것을 나에게 보여주잖아. 자, 네가 산 것. 뭐 들어왔어? What? 그치. Show me what. You 네가 buy? 산. You You bought. buy? bought이지. 네, 과거형이죠. 이미 바우처. 샀잖아요. 네. 그다음에 B 보면 I bought the skirt. 나는 이 치마를 샀어. 어떤 치마야? I'm 내가 입고 있는. wearing it. wearing which, wearing skirt. which 하면 안 되지. 왜냐면 which는 관계대명사인데 wearing은 동사잖아. 분사. 근데 관계대명사 쓰려면 선행명사가 있어야지. 네. This skirt. I which wearing. 아니지. I는 대명사라 우리가 관계대명사 쓸 수, 선행명사 쓸수 없다 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여기 있잖아. 내가 입고 있는 얘를 나타내주고, 얘가 뭘 수식해주고 있어? 이 치마. 근데 여기 나와 있어. 이 치마 나와 있잖아. 그럼 여기 뒤에 뭐 써야 돼? 내가 입고 있는. 아이 웨어링. I wearing 하면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칸이? 위치 아이 웨어링. 오케이, okay, which I am wearing인데 두 칸밖에 안 되니까 I am wearing이 되겠지. 자, 여기 포인트 나오잖아. 관계사가 관계사절 내에서 명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지 보고, 자, 이 선행사가 있는지, 얘는 선행사가 없으니까 우리가 왔었고, 얘는 선행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쓴 거지.